10시에 육을 하고 있으니까 10시에 7할 차례고요. 오케이. 밀린 숙제 거기 넣었으니까 선생님은 아직 못 봤는데 밀린 거다된 거예요? 한꺼번에 된 거죠? 밀린 것까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7호 하고 있고, 6호. 그래서 6호에서 뭐 배웠어요? 그렇죠. 어떤 기분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먼저 문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셔플 풀고요. 오케이, 그래서 넌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Are you happy? 하죠. Are you happy? 오케이, 그럼 Are you happy? Are you happy가 이런 뜻이면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너 뭐라고? 너는 행복하니입니까? 이것도? 너는 행복하다예요. 자, 해피의 뜻이 뭐든가요?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한 이런 표현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 해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자, 얘를 보고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얘를 보고 비동사라 했죠. 그리고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가 있는데, 이처럼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행복하다가 되겠죠. 오케이.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까? 그렇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요. 묻고 싶으니까 you are happy를 묻는 느낌이 드는 are you?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계속 묻는 거 나오네? Are you sad? 오케이, 그럼 sad의 뜻은 뭐겠어요? 슬픈이라는 또 무슨 시야? 어떤 시겠죠? 그럼 너는 슬프다는 뭘까? 그렇죠. You are sad 하면 이걸 보고 선생님이 누가다라 그래요. 뭐 누가? 네가. 어떻다? 슬프다. 그럼 너는 슬프지 않다는 뭘까? 그렇죠. You are not sad 하면 슬프지 않다가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No, I'm not. 스케어드. 나는 겁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겁먹지 않았다. I'm not scared. I'm은 뭐의 줄임말이라 했죠? 그렇죠. I am의 줄임말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I랑만 쓰는 비동사. I am scared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난 무섭다 그랬죠. scared의 뜻은 무섭답니까? 무서운입니까?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러니까 비동사랑 합쳐서 오케이. 그럼 나는 무섭지 않다 하려니까 또 비동사 뒤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너는 겁먹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너 겁먹었니? 너 무섭니?는 뭐죠? 그렇죠. Are you? 하니까 또 묻는 말이고 Are you 뒤에 어떤 시 와서 너는 어떻니? Are you scared? No, I'm not scared.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 난 그래. Yes, I am. 만약에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었는데 내가 행복하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너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그렇죠. Are you happy? 하면 너는 어떻니? 가는 거고요. 그러면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 Are you happy? 라고 그렇죠. Yes, I am happy.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겁먹었니? 그렇죠. 아까 나왔던 거죠.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러면 그래 겁먹었다. 그렇죠. Yes, I am 해도 되고 Yes, I am 그렇죠. Scared 해도 되고 만약 겁먹지 않았다면 그렇죠. No, I'm not 해도 되고 No, I'm not scared까지 말해줘도 되고 됐습니다. Scared 묻는 사람 말 속에 Scared가 있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scared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No, I'm not. I'm not surprised. 그렇죠, I'm not surprised. Surprised, 어떻게 써요? S-U-R-P-R-I-S-U-E-D. 와우, 쓰기 많이 늘었다. I'm not surprised. Very good. 오케이, 그래서 surprised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어떤 시고 뜻은 어떤? 논란? 그렇죠, 논란이죠, 논란. 난 놀랐다는 뭐예요? 난 놀랐다. I'm surprised. 그렇죠, I'm surprised. 난 놀랐다. 난 놀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다 나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은 어떻게 나온 거냐? 너 놀랐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 하는 거죠. 너 놀랐니? 그렇죠. Are you surprised? Are you 하니까 are you 뒤에 어떤 시 오니까 너는 어떤니? 그리고 are you surprised? 놀랐니? Okay. No, I'm not surprised.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 놀랐니? 나오네 언제?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그래 나는 그래. Yes. Yes. 그렇죠.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그렇죠. Are you sad? 너 슬프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Yes, I am. I'm sad.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너 화난이는 뭘까? Are you angry? 그렇죠. Are you angry? Angry 어떻게 쓰나요? A-N-G-R-Y. 그렇죠. 와우. 한결이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한 걸 진짜 숙제답게 네가 뭘 익혀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면서 익혀보네요. 잘했습니다. 한별이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배웠어요? 6호에서는 그렇죠, 기본을